안녕하세요. 액팅 겔레드입니다.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연극 영화과 가야 할까요, 말까요? 라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자, 연극 영화과 왜 가고 싶으세요? 가고 싶은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. 이 영상 전에 말했듯이 항상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. 오케이? 자, 그렇다면 연극 영화과에 왜 갈까요? 단지 공부를 못해서? 아니면 단지 성적이 안 돼서? 또는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? 또는 뮤지컬 배우처럼 되고 싶어서? 또는 뭐 학력이라도 좋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들?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 하지만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으쌰 으쌰 뭐 이렇게 올라가요. 거짓말 안 하고 분명히 올라갑니다. 근데 그게 오래 갈수 있을지가 잘 모르겠어요. 연극 영화과에 가서, 쉽게 말해 연영과에 가서 많은 좌절 또는 실망과 또는 기대감에 의해서 자퇴하고 휴학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. 왜? 예중, 예고 나오는 애들 또는 좀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좀 타고난 애들이 있을 거예요. 뭐야? 별거 아니네. 메인급, 뭐,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구집을 안 해도 다 아시죠? 분명한 공부가 돼요. 하지만, 타고난 애들 또는 예중예고 학생들이 그몇년 동안 했던 걸, 또는 타고난 애들은, 뭐야, 별거 없네. 이렇게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왜 굳이 여기 왜 왔을까라는 이유가 있어요. 그리고 생각이 들 거고요. 자, 그 생각을 조금 접고, 일단은 왜 내가 이 학교에 왜 왔을까라고,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세요. 그러면은, 자기 안에서 답이 정해질 겁니다. 오케이?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. 일단 졸업하세요. 졸업하고 필드에 나가서 많이 깨지세요.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. 오케이? 왜 현장에 나가냐? 학교 안에서는 워크숍이에요. 그리고 아이때가 거의 20대잖아요. 30대도 분명히 있어요. 복학생들이죠. 그분들 뭐라 그러죠? 그래요. 작품 해보면은 다 느낌이 옵니다. 워크숍은. 일단은, 연극 영화과에 왜 갔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. 그리고 연극 영화과 가서 실망하지 마세요. 원래 그래요. 그게 팩트입니다. 너무 또 암울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. 연극 영화과에 들어가면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나는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이 학벌과 학과로 학원을 차리겠다. 또는 나는 열심히 연습, 훈련, 수련을 통해서 기필코 어떻게든 꼭 배우든 가수든 뮤지컬이든 뭐 등등등 한 번은 찍고 내려오겠다 하시는 분들. 또는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나는 학자의 길을 꼭 가겠다 하시는 분들, 또는 나는 연극 영화과에 가서 학원 강사로 들어가서 정점을 찍겠다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가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왜? 이유가 분명하잖아요. 그래야 한번 찍고 내려오죠. 모든 선택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 오케이? 이 영상을 보시고
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. 오케이? 자, 그렇다면은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이 영상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자! 하자! 나 저!